예, 태풍은 충청도를 지나서 수도권, 그리고 또 서울까지 향합니다. 서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 도림천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 오전보다는 비가 조금 더 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서울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도림천에 나와 있습니다. 빗줄기는 오전보다 더 굵어졌습니다.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곳에 머무르면서 우산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는 총 2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도림천은 오전보다 훨씬 불어났습니다. 서울 시내 27곳의 모든 하천변이 출입 통제가 됐고요. 이 서울 서남부권을 잇는 도림천 역시 통제가 돼서 이렇게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태풍은 서울에 오늘 밤에 상륙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서울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울도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최대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녁에는 바람도 문제가 됩니다. 서울을 지나가는 동안에 최대 초속 25m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간판이 날아갈 정도라고 하니까요. 날아갈 만한 물건들은 집에 들여놓으시거나 아니면 단단하게 고정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서울을 빠져나가 북한 지역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서울 도로 통제가 된 곳이 있나요? 네, 저희가 이곳에 머물면서 도로 곳곳에 물 웅덩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서울에 도로 통제가 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네, 저녁 시간대에 태풍이 서울을 지나게 되는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시면 침수가 될 만한 곳이나 낮은 지대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잠수교로 가보겠습니다. 송승환 기자, 잠수교와 한강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울은 오후 들어서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가 지금 있는 서울 반포동은 시간당 강수량이 9.5mm 수준입니다. 이 아직 많이 내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전 중계 상황보다 강수량이 2배로 늘은 겁니다. 잠수교는 아직 이 보행자와 차량 모두 통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위는 오후 2시부터 3.7m를 넘겼습니다. 1시간 전보다 10cm 늘은 겁니다. 보행자를 통제하는 수위는 5.5m, 그리고 차량을 막는 수위는 6.2m입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여유가 있죠. 제가 오전부터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걸어서 잠수교를 건너는 시민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잠수교가 아직 통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수위가 계속해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근처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한강공원에 있는 수변 무대는 수위가 3.9m가 되면 침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출입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서울 전체에서 도로가 통제된 구간은 없습니다. 이따금씩 거센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만 아직 평균 초속은 4.9m 수준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인데 방금 직전에 서울 소방에 확인해보니 신고된 강풍 피해 아직 없다고 합니다. 네, 예상대로면은 태풍이 오늘 밤 9시쯤에 서울에 도착할 것 같은데 서울의 태풍 대비 충분히 돼 있습니까? 네, 기상청이 예보한 태풍이 수도권을 지나가는 오늘 저녁에는 서울도 풍속이 초속 25m 정도, 최대 이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요, 지붕이나 간판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외출을 자제하시고 안전한 곳에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더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루 최대 200mm의 강수량을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들은 이 지하차도, 하천 제방, 그리고 급경사지 등 취약 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현수막을 미리 떼어놓고 그늘막과 같은 시설물들을 단단히 고정해놨습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등산로를 전면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아침 7시부터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비상 1단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강 잠수교에서 JTBC 송승환입니다.